안녕하세요, 위시트렌더 여러분. 로켓펀치 연희입니다. 데뷔 확정됐을 때 뭔가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은 되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모여서 진짜 무대를 하고 싶다라는 꿈 하나만으로 데뷔를 준비하고 모인 거잖아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오고 연습했던 데뷔를 하긴 하는구나 이런 느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행복했던 기억이라 진짜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인 것 같아요, 전. 우와! 벌써 크리스마스, 대박! 입구에서부터 너무 예쁘게 반짝거리고 있었어. 여러분, 12월이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와, 이건 뭐예요? 크리스마스라고 생각 환영합니다. 이게 무슨 티지? 데일리 밸런싱 티. 너무 좋다, 이거. 이거 마시면서 구경해야겠다. 이거 향 진짜 좋다. 제가 향이 진짜 진짜 민감한 편이거든요. 여기 향이 진짜 들어오자마자 향이 너무 좋아. 우와! 이것 봐! 이거 보여줘야 돼. 이거 꼼꼼히 닦아야 돼. 그래야 이따가 보습 테스트하거나 향기를 맡을 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우와, 신기해! 기분이 좋아졌어. 오늘 여기를 둘러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선물을 고르려고 여기를 좀 이렇게 둘러봤는데 선물을 드릴 분을 저희가 초대를 했어요. 힌트를 조금만 드릴게요. 제가 진짜 조금만 드릴게요. 제가 연습생 때부터 저의 데뷔 과정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의 모든 과정, 성장 과정을 지켜봐 주신 아주 아주 소중한 분입니다. 그럼 소중한 분께 드릴 선물을 지금부터 초이스 가보겠습니다. 여기 어디부터 구경하면 좋을까요? 여기부터 구경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편하게 둘러보시면 돼요. 아, 여기 나와 있구나. 네, 아이템도 나와서 정도만? 어, 어머. 이거 너무 좋은데? 좋을 줄 알았어. 이거 봐. 여기는 기초 제품이 진짜. 이거야. 이거. 근데 약간 재밌네. 구경하는 게. 너무 재밌는데? 큰일 났는데? 저는 근데 여기 기초 제품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기초를 선물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진짜 마음에 들었던 거 일단 이 토너를 일단 고를게요. 얘가 베스트 제품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향이 진짜 좋고 향이 너무 좋아요. 잠시만. 이거야. 내가 좋아하는 향. 이 베스트 제품을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직접 손에 바르고 골랐던 친구들 얘가 너무 좋았어요. 얘가 눈에 밟혀졌고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워터젤 크림 제가 이제까지 써보면서 제일 좋았던 수분 제품. 아, 여기 약간 수분 제품 잘하네. 이렇게 세 친구랑 제가 입구에서 마신 차가 있잖아요. 딱 이 지금 계절과 너무너무 잘 맞는 이 밸런싱 티? 얘를 저는 마지막 선물로 고르겠습니다. 저는 기초 제품들 속에 티가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근데 얘가 너무 좋았어요. 마지막! 여기 있습니다! 선물 고르기 끝! 저는 100% 만족해요. 이따가 선물을 드렸을 때의 반응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쁘다! 여긴가 보다. 와우. 여기 오고 싶다. 저 이런 데 한번 진짜 와보고 싶었거든요. 티룸.
오늘 제가 초대한 분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 꿈을 향해 도전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함께 하셨던 분이고요. 한번 이따가 오시면 많은 이야기를, 여기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마법의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진솔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셔서 기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 언제 오시나. 얼른 오세요. 되게 좋다 여기. 그쵸, 되게 저의 연습생 때부터 그리고 저희 그룹 데뷔 안무도 같이 만들어주시고 지금까지 쭉 함께 해오고 있는 보민 선생님입니다. 코스로 다 준비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왔다. 너무 좋다. 우왕. 프로그램 미팅 하자마자 편하게 이야기하는 자리라 그래가지고 초대할 사람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보고. 선생님이 바로 생각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한 번도 뭔가 이렇게 맞아. 밖에서도 밥도 맞아. 안 먹고 할 얘기가 진짜 많을 것 같아서. 나는 처음에 너무 놀란 거야. 내가 고1 때 봤던 연희가 아니네? 진짜 애기 때 봤잖아요, 쌤. 그래서 쌤 어떻게 지냈어요? 지금 계속 그 엔터테인먼트 최근에 JYP 쪽에 A2K라고 그 친구들 레슨하고 또 회사 레슨하고 이제 다음 주에 미국 바빠 비오빠 콘서트 해가지고 쌤 너무 바빠요. 너가 더 바쁘지. 쌤 너무 예뻐요. 색깔 진짜 예쁘다. 이게 연습생 때도 남달랐던 게 너가 되게 체구가 작잖아. 응 맞아요. 너가 진짜 작단 말이야. 진짜 작았어. 그땐 더 작았어. 진짜 그 눈에 이글이글 난 잘하고 말 거야 이런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되게 많은 연습생들을 봐왔잖아. 중간에 좀 되게 힘들어하고 포기하고 싶어하는 시기가 와. 맞아요. 오잖아. 와요. 미안해 너한테 그게 안 느껴졌어. 너는 그냥 그걸 해내고 말 거고 잘해야 될 거고. 맞아 약간 그런 그때 좀 그런 거에 약간 휩싸여 있었어 약간. 근데 진짜 밤 거의 한 12시까지 10시 넘어서까지 맨날 맞아, 연습하는 맞아. 게 일상이고 그 나이 때 그렇게 하루 몇 년을 투자해가지고 맞아요. 그게 너무 대단한 거야. 너한테 이번에 퀸덤 퍼즐 어땠어? 약간 제 인생의 큰 변환점이라고 생각한 지점이 몇 개 있는데 제 세 번째 변환점인 것 같아요. 저 그때 선생님이랑 첫 번째 무대 같이 했잖아요. 쌤이 일주일도 안 돼서 안무 짜고 그 일주일이란 기간 동안 쌤이 안무 짜고 안무 배우고 바로 방송 나갔잖아요. 처음으로 선 솔로 무대니까 쌤 어떡해요. 그렇게 불안해한 적이 없단 말이야. 맞아요. 왜냐면 너는 그만큼 연습을 하는 스타일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경쟁 프로그램은 진짜 처음이고 맞아요. 너가 또 불안해하는 것 같은 거야. 나도 처음 무대를 너랑 같이 하게 돼서 되게 재밌었던 게 컨셉도 잡아가지고 맞아요. 했었고 맞아요. 컨셉도 나도 그만큼 널 봐서 아 연희가 잘하는 게 있고 또 하면 너무 재밌는 게 있겠다. 왜냐면 너가 안 보여줬던 느낌이라든지 근데 그게 너무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은 거야. 맞아요. 선생님이 짱 안무가 거기에 또 제가 녹아들여져 있는 게 보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가 너무 잘 살리는 거지. 나는 그때 그 연습에서 만났을 때 화장 한 채로 땀을 주면서 화장 한 채로 땀을 주면서 쌤 진짜 지금 저는 약간 커서 살짝 후회한 것도 있어요. 너무 아무것도 안 해놓은 거예요. 주말에도 다들 놀러 가고 할 때 할 게 없는데 일단 사옥에서 놀았어요. 놀아도 사옥에서 놀고 노래 그냥 하루 종일 틀어놓고 그냥 라이브 영상 유튜브 보고 해봤자 영화 보러 가기.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취미가 영화밖에 없는 거예요. 해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굴 만나더라도 이거 해봤어? 이러면 나 그거 안 해봤어. 먹어본 것도 많이 없고 해본 것도 많이 없으니까 와 나 진짜 한 게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데뷔하고 나서 친구들 사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저는 막 너무 순수하게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한 거죠. 쉬는 날을 주면 그게 어색하고 맞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저 그래서 데뷔하고 3년 동안은 쉬는 날이 그래도 주말에 있었는데 할 게 없어가지고 쉬는 날도 되게 어색하고 그래서 살짝 후회도 했었어요. 그래서 너처럼 정말 미래를 바라보면서 계속 맨날 연습을 진짜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맞아요.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즐기는지를 찾는 그 과정이 맞아요. 없는 거야. 연희는
너무 모범적인 학생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진짜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열심히 많이 달려왔고 앞으로도 많이 달려갈 거니까 중간중간 그 쉬는 본인을 위한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많은 경험을 또 색다른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선생님 저는 제 나이도 믿기지 않아요 지금. 맞아, 이 시기 때 25 바로 전에 좀 내가 와요, 벌써 25이라고? 정말 어린 거야. 저도 그렇게 어려워. 생각하고 있어요. 모레도 괜찮고 정말 어린 나이인데 그때 난 다 큰 줄 알아. 아직 성인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 맞아. 그때 한번 와. 다 와. 지금 내 잘하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식으로 오거든.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봐. 신기하지? 네, 진짜 신기해. 너무 빨리 흐른 것 같아요, 시간이. 와, 왔다! 짠! 원래 20대 딱 있잖아. 20대 딱 서른 되기 전에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놔야 되거든. 나는 버킷리스트가 이비자를 가는 거였어. 이비자라고 그 스페인에 있는 그 클럽 그런 섬이 있거든. 그래서 나는 이비자를 갔었고 나는 너가 서른 전에 너만의 여행을 나는 꼭 갔으면 좋겠거든, 서른 전에. 가보고 싶다, 진짜. 혼자 그렇게 나를 모르는 곳에서 그냥 진짜 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약간. 너가 많이 가고 싶은 데가 있어? 저는 약간 가고 싶은 것보다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하나, 딱 하나 있어요. 스카이다이빙 해보기. 너 되게 독특하죠? 겁이 없구나, 정말. 근데 그걸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그 인터뷰를 보고 흥미가 생겼었는데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난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제 없던 용기마저 생긴다고. 나 이제 하늘에서 맨몸으로 뛰어본 사람인데 뭘 못해, 약간 이런 인터뷰를 다 하더라고요, 하나같이. 막 나 다 할 수 있어 이제, 약간 이런 거? 그래서 해보고 싶었어. 와, 근데 뭔가 너가 좀 그런 거를 즐기는 것 같아. 좀 그런 거 좋아하는 맞아요. 스타일인 것 같아. 저는 도전하는 걸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게 정말 정말 많이 있는데 어렸을 때 꿈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무대였고 사랑받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여서 가수를 하고 싶다고 꿈을 마음먹기 시작했는데 진짜 여러 가지로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주저앉고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왔다! 우와! 어, 이거 예쁘다. 향 진짜 좋다. 야, 다음에도 오자.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너무 재밌어. 저희 사실 근데 밖에서 안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연습실에서 맨날 여기 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너무 열심히 모범생처럼 살았다니까요. 진짜. 아니 근데 지금 너가 이렇게 생각하는 시기가 되게 중요한 시기여서. 맞아요.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 너와 앞으로 좋은 경험을 하길 바라면서. 너는 항상 잘 될 거야. 저는 연습생 때 쌤을 만난 게 진짜 큰 행운인 것 같아요. 진짜 너의 감사해요. 인생이 항상 반짝반짝 빛나기를 응원하겠어. 카톡으로만 쓰던 말인데. 맞아, 맨날 이모티콘 보내면서. 감사해요, 쌤, 진짜로. 예이! 우와, 이거 뭐지? 선크림. 아, 선크림? 토너. 이거 그럼 한 번씩 해볼까요? 어, 좋아, 좋아. 띵. 근데 이거 코인 투표 수가 거의 비슷해요, 쌤. 난 이게 되게 마음에 든다. 쌤 정했어요? 저는 이 둘 중에 고르고 싶어. 나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난 넣을 거야. 저는 망설임 없이 여기에 넣을게요. 오케이. 나는 여기. 그쵸? 투표 다들 완료하셨을까요? 네. 네! 저는 토너 같은 거도 네. 이거 이거 네. 두 개 네! 준비해드릴게요. 우와! 또 직접 고르는 게 신기해. 들어가신다는 네. 짝짝짝 감사합니다. 이거 해요. 짠! 짜잔! 짜잔! 쌤 여기 앉으면 돼요. 앉으면 아! 감사합니다! 맞아. 선생님 이거 제가 아까 쌤 오시기 전에 다 우와. 직접 테스트해서 고른 거예요. 쌤 선물. 쌤 와서 너무 고마워요. 진짜 너무 좋은 시간 보내가지고. 우와, 나 진짜 고마워.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그쵸. 어. 야 진짜 고마워. 와. 쌤 진짜. 진짜. 이런 자리에서 되게 진솔한 얘기? 되게 조용하고 차를 마시니까 더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데서 되게 진솔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그냥 몸으로 부딪히고 생활하면서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고 이랬던 건데 이거를 입 밖으로 가슴에서 딱 꺼내가지고 서로 진솔한 대화를 하니까 아 연희가 이제 진짜 많이 성장했구나. 내가 알던 고등학생 연희가 아니구나. 이런 느낌 들어서 되게 대견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되게 기분이 새로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만났는데 선물 줄 수 있어서 너무 너무 다행이에요. 너의 마음이 느껴져서 진짜 쌤이랑 이런 시간을 한 번쯤 갖고 싶었어요. 너무 오래 봤으니까 갑자기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 진짜 이런 게 인생인가? 이렇게? 이 덜렁이가 언제 이렇게 컸나? 어 이렇게 선생님 선물까지 직접 골라가지고 덜렁이가 감사해요. 고마워. 3층에 뭐가 있지? 라운지구나? 우와. 아니 이게 누구야? 나는 비의 옛들을 됐다.